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 두 번 개인적 트래킹 온 거에 대해서 네팔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.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한국하고 네팔하고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 발전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 정부가 그 4강 외교를 넘어서 이 아시안 국가나 그 인도를 비롯한 이 서남아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남방 외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팔과의 그 정상 외교를 통해 또는 고위직 인사교를 통해서 네팔과의 관계가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그 케피 올리 총리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모든 지역 행정관이 7개 주하고 753개 지방조직 전체에 기술학교 설립하겠다고 지금 교육부 산하에 직업훈련 교육원이 있어요. 또 기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다른 새로 설치된 학교들 교사 양성에 도움이 되는 2020년 4월에서 두 개의 새로운 직업훈련 학교를 설치해 주는 걸 지금 네팔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. 한국어를 잘합니다. 한국어를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습득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언어를 잘하고 근면자로서도 확실하고 상대적으로 또 불로체력도 낮기 때문에 한국 고용자들이 선호해요. 아무래도 한국하고 네팔의 문화가 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용 못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. 그분들이 좀 때때로 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좀 아쉽다는 가끔 네팔 근로자들이 항공권을 제때 확보를 못해서 또 우리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서울에 도착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해소가 되면 돈 좀 더 와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규모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려면 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발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걸 요구를 하면 그건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은 거죠.